반갑습니다.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센터에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들어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요. 제가 사업 설명 하기 전에 저의 소개를 잠깐 하고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토미를 만나기 전에 자영업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자영업을 한 10여 년, 한 12년 정도 했는데요. 그 업종은 유통업종이 있는데요. 웨딩홀이나 뷔페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던 화로를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로를 중간 도매상에 가서 제가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 걸 가공을 해서 이제 업체들한테 납품을 했던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각각의 업장들이 이제 영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 어떤 업종 업체들은 이제 폐업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까지 버티다 못 버티고 저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면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이제 알아본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죠. 그러면서 이 행운을 잡아서 저는 지금 폐업을 했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미래가 확실히 꿈을 꿀 수 있는 정말로 가슴이 벅찬 미래를 제가 항상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업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많이 바뀐다고 하죠. 저 또한 그 일을 하면서 친구로부터 이 애터미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애터미에 대해서 몰랐었고 그리고 제품도 몰랐었는데 친구가 하니 그래서 제품을 몇 가지 써주면서 간접적으로 제품을 알게 됐었죠. 그러면서 애터미의 센터에 와서 알아보고 그러면서 회장님 강의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상 세미나를 참석을 못했지만 직업상 운전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회장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 나타났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을까?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점이 자꾸 이제 생겼죠. 듣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성공한 사업자들을 또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센터에 와서 또 성공하고 계시는 스폰서들을 보게 되고 하면서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저 또한 애터미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샤르노즈 마스터로 애터미 사업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도울 수 있는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이렇게 제 소개는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오늘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생활이 바뀌죠. 저 또한 폐업을 했지만 또 다른 산업, 다른 어떤 기업체나 회사들 어때요? 과거는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끝나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회사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고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강의를 집에서 듣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를 다니는 꼬마가 있는데 2년간 정말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방학도 없이 방학 자체가 방학이겠죠.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그렇게 줌 수업을 들은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밖에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서 친구들과 같이 싸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긴 했지만 학생들만 그랬냐?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는 폐업했고 그리고 다른 회사 직장인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 살아남기 마련이죠. 그런데 더 살아남는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 유통 업종이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은 코로나를 만나면서 오히려 더 급성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이 정말 활성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코로나가 오지 않아도 어차피 온라인 쇼핑몰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앞당긴 시기가 접어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유통의 생태계의 혁명적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이 사실은 오프라인 매출이 훨씬 좋았죠. 2018년, 19년 이전까지는. 그런데 어때요? 온라인 쇼핑몰이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언제요? 18년도하고 19년도 사이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매장이 하락세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매장이 18.4%로 증가를 하는데요. 과연 이 변화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왓튼스쿨 미래숲에서는 추계 전환, 2030 추계 전환, 변화는 코로나19에서 끝나지 않는다. 2030년에는 세계는 더 심오하고 거대한 질적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자, 이게 누구예요? 자, 세계 석학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2021년 과거 끝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2030년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임계점이 될 것이다. 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묻혀 살 것이냐, 미래에 정말 산업을 내가 올라타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났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생활이 아니라 더 나은, 남들과 더 앞서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자, 그러면서 애터미의 성장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2009년에 창립을 해서 첫해 매출이 250억으로 시작을 해서, 자, 현재 작년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에 달하는 성장을 했죠. 10년 동안 매출이 43.2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매출은 어떨까요? 글로벌 매출 시장은 6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19년도까지요. 자, 앞으로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 성장을 안 할까요? 예. 자, 그러면서 애터미가 참 많은 많은 업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자, 2017년도에는 5천만 불 수트레탑을 수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 먼저 3천만 불 수트레탑을 타고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1억 불 수트레탑을 타게 됩니다. 대단한 속도로 성장을 하죠. 더 큰 일이 또 벌어지죠. 작년에 애터미가 3억 불 수트레탑을 타게 되죠. 자, 3억 불 수트레탑을 대한민국에 과연 몇 개 업체가 3억 불 수트레탑을 탔을까요? 네, 23개의 기업체만이 탔다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애터미가, 대단한 애터미가 그 안에 이렇게 일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올해는 예상 목표치가 얼마예요? 자, 글로벌 매출까지 3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소비자 중심 경영에서는 정말로 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기업을 운영하느냐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별을 해서 기업체를 선정을 하는데요. 벌써 한 7년 전에도 우리 애터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애터미가 어때요? 무슨 업종이에요? 예, 나쁘게 말하면 다단계고 좋게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 업종이 어떻게 CCM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사장시키고 했는데, 자, 2019년도에 드디어 애터미가 CCM 인증을 획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무리 봐도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정말 기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 그분들이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냥 주겠어요? 엄청난 또 선별을 작업을 해가면서 상을 주었겠죠.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자, 2년 연속, 2년에 한 번씩 주는데 2회 연속 또 타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수상까지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0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의 대상을 받게 되고요. 대한민국 GWP 혁신 리더 팀장이 또 여기 탄생이 되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박한길 창업자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의 애터미 회사가 등극을 하게 되죠. 이것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ISO9001과 ISO1000이란 이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애터미, 이제, 품질 경영과 고객 만족 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인데요. 한번 볼까요? ISO9001은 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 보증 체계를 갖춘 기업임을 의미한다. 또한 ISO10002 인증은 ISO의 고객 만족 경영 시스템 표준에 따라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대응하는 기업임을 인정하는 국제 인증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애터미,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알아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소비자들은. 그런데 해외에서는 더 많이 알아주는 우리 애터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거 자료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애터미가 국외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다단계 기업 애터미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창립 13년 만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K-뷰티와 K-헬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유통업의 가장 기본인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순위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판매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 뉴스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매출액 18억 3천만 달러로 글로벌 순위 10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겁니다. 국내 다단계 판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탑10에 오른 건데 애터미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해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액은 18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매출액 1조 5,800억 원, 2020년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코로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년간 무려 50%나 성장한 겁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애터미의 영업 원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 겁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해모임과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등 애터미의 대표 효자 상품의 공이 컸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해외에서 가성비 영양 크림으로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 최초로 지난해 특허청이 수여하는 기술 특허 대상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해모임 역시 7년 연속 국내 직판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매출액이 3,80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터미는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24개국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는 올해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브라질 등의 해외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독일 법인이 올해 하반기 영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애터미만의 유통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까다로운 유럽인들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에 저희 애터미만의 전략을 삼고 또 유럽의 문화에 받아 유럽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럽만의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가미해서 성공적인 영업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최근에 K컬처를 타고 바람이 불어온 K푸드 제품들도 주력으로 삼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뛰어난 제품력으로 애터미가 해외 시장에서 토종 다단계 업체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애터미가 정말 인기가 넘치지요. 그리고 제품들도 유럽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그러한 애터미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해외에서도 먹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권익 대상이라는 상을 또 탔는데요. 이거부터 봐야 되나? 그래요. 2021년도에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뉴스가 이제 방영이 된 겁니다. 2019년도에 애터미가 직접 판매 전 세계 20위 안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장 속도가 지금 빠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 과연 애터미가 어떻게 될까? 그게 저는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상상은 뻔합니다. 결국은 애터미가 전 세계 1위를 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빨리 될 거라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서 애터미가 소비자 권익 대상을 이제 타게 되는데요. 1회에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 경영, 사회 공헌 활동, 환경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 복지 및 권익 증진, 소비자 행복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한국 소비자 정책 교육 학회에서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가 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애터미의 과연 매출이 얼마나 될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표를 또 따져봐야겠죠. 자, 매출액은 지금 2020년도, 21년도 대비 성장을 하게 되죠. 1조 4천억 원이고. 자, 매출 원가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알 수가 있겠죠. 과연 우리가 공산품이 평균 공산품의 원가가 평균 21%에서 28%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0원짜리 제품을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1,000원 해주고 물건을 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매출 원가율이 46.7%입니다. 2020년도보다 더 오히려 퀄리티가 좋아졌죠. 자, 총 이익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19%. 대단하죠? 예, 그리고 영업 이익률 9.15%.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이 10.4%. 부채 총액이 부채 비율이 16.2%라고 합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100%만 돼도 그 회사가 정말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작은 숫자일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16.2%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유동 비율은 어때요? 유동 비율은 당장 그 회사에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돈을 말하는데요. 그 돈도 328%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지표만 봐도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뒤로 자빠질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대단하고요. 기부금은 어때요? 기부금은 지금 235억이에요. 기부금을 따지고 보면 동종업종 기부금을 보면은요 2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애터미가 235억 아니 90%를 넘게 애터미가 기부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애터미가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느냐 라고 봤더니 제품이라는 거죠. 제품. 자,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명품 전략으로 창업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절대 품질이 어때요? 품질은 참 좋은데 가격이 참 제일 낮아요. 그리고 절대 가격은 어때요? 아, 가격이 저렇게 나오는데 품질이 정말 좋아요. 그런 품질을 이렇게 창업 때부터 팔고 있으니 이게 안 팔리겠습니까? 팔려 나가겠죠? 네, 덮친 듯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명품 시대가 열렸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제품, 아까 방송에도 나왔죠? 7년 연속 1위 제품. 그래서 누적 매출이 지금 2조가 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위 안에 있는 애터미 해모임이 당연코 2위하고 2배 차이가 나죠.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국민 건강식품이 되었고요. 해외에서도 정말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뭐라고요? 해모임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8년간 50억을 들여서 만든 제품입니다. 먹어야겠죠. 안 먹으면 손해라는 생각 안 들까요? 우리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제품인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화장품은 또 어떨까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이 제품이 영국에서 박람회에서 화장품 박람회에서 3관왕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이 처음 나올 때 콜마비엔에이치에서 책임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제품이야말로 로드샵에 가면,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이 제품은 최하 200만원이다. 그런데 애터미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때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요. 국내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세종대왕상을 탔다. 세종대왕상이 뭘까요?
특허청에서 주는 상인데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이고요. 정말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들, 반도체나 그리고 뭐 각 분야의 최고의 특허를 가진 사람 기업체들만 준 상인데 화장품 업계 최초로 이렇게 그것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상을 탔다. 대단한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앰플 EP 스킨 부스터 세트는 중국 뷰티 박람회에서 최고의 인기 화장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 참 저도 발라봤더니 좋았는데 제 지인이 강남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걸 이제 구매를 해서 바르고 이제 다녔다고 합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 됐을까? 주변 분들이 그러더래요. 너 얼굴에 뭐 했지? 그래서 아닌데 아니야 뭘 했어? 그래서 내가 바른 화장품 이거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믿더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그러면서 애터미가 K뷰티 첫 랭킹 4위에 등극을 하게 되죠. 10대 기업 중에 애터미가 최초이죠. 예. 그러면서 정말 그런지 몇 개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터미 로고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정말 저렴하면서도 어때요? 피부기도 많고 탱고 캐시백도 많이 되잖아요. 거기서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자, 터마신 MSM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자, 터마신 MSM은 무릎 관절뿐 아니라 우리가 각 피부에 있는 우리 잇몸이나 피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세포들이나 그런 것들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마신과 MSM이 들어가 있는데 1g씩 터마신 1g, MSM 1.5g이 들어갔어요. 자, 콜마베니지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자, 1개 1분이 얼마입니까? 39,800원. 자, 그냥 마지막 것만 보죠. 뭐 더블케어라고 하는 여기 터마신 1g, MSM 1.5g이에요. 자, 광땡땡 제약입니다. 자, 398,000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10배 납니다. 자, 여기는 가격을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상담만 해가지고 파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홀려가지고 파는 그런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 콜라겐 하면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콜라겐 중에서 액체로 된 저분자 콜라겐이 가장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3270mg 어린 콜라겐, 그러니까 어류의 비닐, 물고기 비닐에서 이제 만든 제품인데요. 다른 데도 이제 3270g이 있고 어린 콜라겐이다라고 해서 40만원에 팝니다. 한 달분을.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같은 퀄리티인데 74,500원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었을 때 과연 정말로 내가 정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애터미를 사야겠죠. 네. 자, 그리고 애터미 홈페이지가 있으면 애터미 홈페이지가 또 같이 운영하는 아자몰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자, 거기 아자몰에는 이렇게 네이버 최저가와 비교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침구 세트 네이버 최저가 잘 안 보이네. 네, 44,000. 근데 여기는 23,000. 프라이팬 어때요? 여기는 11만원, 41,000원. 여기 어때요? 여기는 제습기가 네이버 최저가 23만원인데 23만 2천원인데 여기는 20만 9천원. 그 다음에 청소기 네이버 최저가 69만원, 19만원.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청정원에서도 이렇게 또 최저가에 이렇게 동안이탄을 파는데 3만원, 우리 아자몰에서는 23,000원. 그 다음에 전복도 팔아요. 전복. 예. 전복도 파는데 전복도 최저가 네이버 최저가 27,000원. 잘 안 보여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춘천 닭갈비 모든 제품들이 지금 아자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만 가지 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쇼핑을 하기 이전에 아자몰에 먼저 들어가 보고 비교를 한 다음에 사면 내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다 보니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애터미가 또 소비자들한테 너무 또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우리가 반품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근데 3개월 동안 써보고, 특히 화장품은 3개월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진짜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반품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반품을 받아주는데 그 반품률이 0.19%라는 것이죠. 네, 자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체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상을 기록하는 이제 국내 업체를 알아봤는데 애터미가 0.19%의 반품률을 가지고 있더라. 네.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기업체를 같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합력업체라고 합니다. 같이 어깨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제품과 최저 가격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 한 군데를 한번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0년 동안 우리 농산물 유기농 가공식품 제조에 뚝심있게 매진해온 건실한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감자라면의 원조인 새롬식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01년 감자라면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판로 개척에 큰 난항을 겪어오던 새롬식품은 2012년 애터미와의 만남을 통해 연매출 200억 돌파라는 큰 성장을 이뤄내며 애터미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라면 OEM 업체로서 우리 농산물 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화학 조미료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로 애터미 회원님들에게 지속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새롬식품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초기부터 제가 거래했던 업체들은 일단 사람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그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정직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만 전에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해온 지 뭐 한 3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경영 철학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소통과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생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좀 갖고 있었고요. 기업 이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저희가 제조업을 오래 해왔고 근성을 갖게 되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부단한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터미라는 회사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라면을 좀 팔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유아한 전화석의 목소리로 거기가 어디냐고. 저희는 그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를 몰랐고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바를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다단계 회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알았다고 그리고 일단 끊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사람이 안 와요. 저희가 그 다단계 업체 라면을 공급한 적도 좀 있었는데 일회성적인 홍보로 끝이고 많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이 공장에 저희가 생산하다 화재가 났었어요. 참 참담하고 낙담이 됐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제 현장을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온 건 무엇일까. 근데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터미 그 직원들이 전자를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패밀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잊어먹을 수 없는 기억이었었죠. 그 애터미의 위생관리 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은 이 바닥에 있는 업체에서 자제하죠. 새로 공장을 설비를 하면서 한 20%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된 라인을 저희가 새로 갖추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는 보답을 못해드리고 이제 라면 증량을 한 20% 늘려서 만들어진 컵라면을 공급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건 한 1년 동안 제품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같았으면은 다른 대처 방법을 찾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대통령에서 1년 동안 기다려주셨고 회원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1년 동안 기다려주신 애터미 회원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자는 숙명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좋은 거래처와 만나서 갖고 싶은 저의 바람은 애터미 회원님께서 새로운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더 좋은 제품과 다양한 제품으로 선보이고 지속적으로 애터미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터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해 애터미! 잘 보셨나요? 애터미에 라면을 납품하는 새로운 식품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래요? 불이 났는데 왜 전화를 했을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덕영 대표께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해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빨리 복구를 해서 이제 가동을 시켰는데, 그 오너는 어때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뭘 했다고 했죠? 제품의 용량을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아름다운 상황인데 이제 선순환 구조라고 보겠죠. 애터미가 베풀었으니 그 하위에 있는 협력업체, 합력업체도 같이 소비자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터미가 본사가 이제 공주에 있죠. 충청남도. 네, 충청남도 수출 유공자 시상식에 기념의 날에 가서 이렇게 또 상을 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아너소사이어테라는 단체에다가 100억 원을 기부를 하죠. 아까 뭐라 그랬죠? 동종업종에서 250억을 기부했는데 애터미가 230억을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기부는 컴패션에서도 이렇게 또 기부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또 계속 더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택배가 참 불편했었잖아요, 앞전에. 근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벗어나서 또 절대 배송까지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또 아주 아름다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표가 늘어나고 이길 배송이 98%로 아주 월등하게 높죠. 네. 다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다. 그러면 정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궁금함이 또 있을 겁니다. 자, 소비자로서 많이 궁금하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하지만 제품을 쓰고 싶어. 맞습니다. 우리 이 사업의 시작은 제품을 애용하는 데 시작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하나씩 써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모든 제품들을 일상에서 다 쓰고 다시 또 버리고 쓰고 또 없어지면 다시 또 쓰는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계속 쓰면 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마트 체인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애터미에서 구조가 맞아지면 또 이제 캐시백을 받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쓰면 그냥 끝나는 사업인데, 내가 쓰고 그 좋은 걸 다른 분들에게, 내 주변 분들에게 알리면 그때부터 진정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주변 분들에게 알려보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 욕먹을까 봐 알려주기 싫잖아요. 그런데 제품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알려드렸어. 근데 여기서는 광고비로 수당을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애터미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듭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업으로 정말 튼 돈도 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상 보상은 매출액의 35%를 지급하게 법규상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매출의 35%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출의 35%를 70%로 PV로 환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30%를 100% 중에 30% 회사가 PV를 가져가고 70%를 우리 사업자나 소비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가를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1일 전체 사업자 총 점수의 합을 1일 총 매출 PV 합 그래서 44% 후원수당을 나누면 N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그날그날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N가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아무도 어디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애터미의 수당 중에 이제 수당이 몇 가지가 있는지 보고 이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종류는 후원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수당,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자, 먼저 후원수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수당은 그날그날 그날그날 매출을 정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매칭이 되는 그 맞는 요구하는 걸 달성을 하면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자, 처음에 주는 수당이 30만 PV부터 좌측우측. 자, 우리가 이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구조를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날개, 양 좌측 우측,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물건을 쓰다 보면 30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좌측 30만, 우측 30만. 그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이 단계가 7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70만, 150만, 150만, 240만, 600만, 2000만, 5000만인데요. 자, 지금 N가가 한 40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4300원으로 지금 기준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빼고 26일을 다 수당이 매칭이 된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해서 한 달 수당이 167만원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 것은 15점, 30점, 60점, 90점, 150점, 150점, 300점까지 가는데 갈 때 여기 우리 PV 숫자는 어때요? 70만점, 150만점, 240만점, 2000만점, 5000만점이 늘어났어요. 160배가 늘어날 동안 우리 점수는 20배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게 20배가 아니고 160배였다 하면 최고 7번째 직급에 가서는 단계에 가서는 2억 7,800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것을 뚝 잘라서 20배로 했기 때문에 이게 3,300 한 달에 3,354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후원수당이. 자, 이렇게 후원수당을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직급수당은 이제 20%를 이제 주게 돼 있는데요. 20%에서 7개 직급 중에 제일 하위 직급 세일즈마스터에게 10%를 딱 떼가지고 혼자만 가져가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나머지 6개 직급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분들 많이 생각하고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급수당은 1일부터 15일, 그 다음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정산을 해서 직급에 달성을 하면 주는 수당인데요. 그 직급의 수당은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마스터가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를 달성했을 때 세일즈마스터라는 직급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직급부터는 PV가 아니라 이제 직급자를 얼마만큼 좌측에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직급을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마스터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일즈마스터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샤르누즈 마스터,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마스터입니다. 자, 스타마스터가 되려면 그 하위 직급인 샤르누즈 마스터를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을 만들어야 내가 스타마스터가 되겠죠. 그래서 스타마스터 위에 로얄마스터인데, 로얄마스터는 그럼 어때요? 마찬가지로 스타마스터를 좌우측 두 분씩 만들어내야만이 로얄마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승급할 때마다 이제 프로모션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첫 직급에 달성했을 때 더페임, 해모임, 이브닝 케어를 한 세트씩 드리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더페인, 해모임, 이브닝 케어 그리고 전자수첩을 드리게 돼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샤르누즈 마스터가 됐을 때는 현금 200만 원과 그다음에 해외
여행을 갔다 올 수가 있고요. 스타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 그래서 해외여행, 직계가족 여행권 4매, 3박 4일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마스터는 현금 5,0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원활동비 200만 원, 그 다음에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 그 다음에 아까 그 여행, 크루즈 여행을 이제 로얄마스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크루즈 여행을 갔을 때는 정말 럭셔리하게 이제 갔다 오시죠.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오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크라운마스터도 마찬가지로 크루즈 여행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현금 3억 원, 근데 직계, 그리고 대형 승용차 지급을 하고 후원활동비에서 500만 원, 대망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지금 12분이 나와있죠. 현금 10억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는 분 4매, 10박 11일 대형 승용차 지급, 오피스텔 50평, 그리고 개인 비서를 드리고 운전기사를 또 활동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현금 프로모션만 대단하게 많이 받을 겁니다. 최고 직급자 대금 10억인데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이제 받게 되네요. 13억 6,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않고 10년간 한다고 치면 우리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적금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시면 이 적금은 제로가 됩니다. 그만두면 안 되겠죠? 네, 끝까지 가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상으로 이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렵지 않게 또 지원을 해주는 게 또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과연 어떤 분들이 성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76세 스타마스터 김혜자 인사드립니다. 저의 전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남편과 사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과외비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나가서 일을 한 곳이 웅진출판 주식회사였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나기 전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기 전에는 명확한 꿈이 없었던 청소년기 시기를 보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바깥 5천 원이 없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아침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상하차 택배 알바를 뛰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일주일에 적게는 2번, 많게는 6번씩 택배 알바를 뛰면서 대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뉴 샤론노즈 마스터 홍미숙입니다. 저는 23년간 국민이모 야구르트 아줌마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야쿠르트를 전달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리의 여왕, 애터미 디톡스 퀸, 뉴스타 마스터 김고은입니다. 저는요,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까지 열정이 완전히 소멸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영업의 왕으로 정상까지도 찍어봤는데요. 영업을 하면 할수록 아, 이 일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양영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건강하고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30년간 근무했었고, 개인 사업체도 5년간 운영하면서 나름 잘 나가고 있을 무렵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장애 등급을 받았고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흰지팡이를 더듬으며 다니다 입간판에 부딪혀 얼굴을 다치기도 했고 모르는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아무도 없었으면 하는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장애 중에서도 최고의 악조건인 시각장애 1급인 저도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세상 밖으로 나와 애터미와 함께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스폰서 며느라, 남들은 시아버지를 어려워한다는데 먼저 손 내밀어주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선업에 열심히 뛰어주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단다. 이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 임페리얼 마스터 꼭 만들어줄게. 약속한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아재야 아재야 아재야. 네, 아, 1급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의 어떻게 저런 미소가 나올까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애터미가 정말 83세 할머니도 20대 취준생도 23년 야쿠르트 배달만 하던 아주머니도 그 다음에 영업의 여왕까지 올랐던 어떤 여인까지 그리고 이렇게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애터미가 다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어떨까요? 이보다 못할까요? 좀 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분명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이나 나는 삶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애터미 안에서 꼭 성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